광고 정말 많이 하는 효소들, 이거 다이어트에 정말로 효과 있을까요?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. 안녕하세요, 살빼남입니다. 자, 여러분, 효소 다이어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? 뭐 안 해보셨더라도 뭐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남들이 해봤다거나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. 자, 근데 이거 과연 효과가 있을지. 자,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거는 효소가 뭐냐.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, 촉매입니다. 촉매. 제가 정말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일이 되게 빠르게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촉매입니다. 자, 우리 몸속에서 막 수많은 화학 반응 일어나죠. 뭐 지방 합성도 그렇고 지방 분해도 그렇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막 이런 수많은 반응들이 빨리 잘 일어나게 해주는 게 바로 촉매예요. 자,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찬물에 코코아 녹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찬물에 코코아 넣으면 잘 안 녹죠? 그럼 어떻게 하세요? 물을 막 펄펄 끓여서 넣잖아요. 코코아가 빨리 녹게 해주는 게 이 촉매, 즉 효소인 거고, 뭐 찬물에 하더라도 방법이 하나 있죠. 코코아 넣은 다음에 그냥 3일, 4일 기다려보세요. 그러면 다 녹잖아요.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면 대부분 반응이 다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촉매가 시간이나 온도를 다 해결해 줍니다. 자, 우리 몸에서는 특히 많이 관여하는 게 바로 소화 흡수예요. 그러면 효소가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애들이라는 거 이제는 대충 아셨을 거예요. 소화라는 게 뭐냐? 이 화학 반응을 빨리빨리 일으켜가지고 음식물을 빨리 소화하는 거잖아요. 그거를 촉매가 도와주니까 당연히 소화 흡수 도와주겠죠. 자, 그런데 이 소화 흡수를 도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내 세균총에 좀 이로운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. 장내 세균총이 뭐냐면 유산균 같은 수많은 세균들이 장내에 모여가지고 우리 음식물을 막 분해하는데 도와주잖아요. 이 장내 세균총이 잘 돌아가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셨나요? 장내 세균 세균총이 좀 이롭게 될수록, 즉 유익균이 많아질수록 살이 덜 찐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죠. 아까 말씀드린 장내 세균총을 좀 이롭게 한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유익균, 즉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균들은 좀 더 많게 하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유해균은 좀 적게 하는 건데,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익균은 살 빼는 데 좀 도움이 되고요, 유해균이 많으면 살이 좀 잘 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효소가 소화 흡수를 도움으로써 장내 세균총을 좀 이롭게 하고 뭐 간접적으로는 좀 살 빠진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. 아니 그럼 효소 다이어트 효과 있는 것 같잖아. 잠시만요. 자,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고 살 빼남 언제나 뒤에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. 자, 아까 맨 처음으로 막 리와인드 하셔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, 자, 효소가 소화 흡수를 도와준다고 했었잖아요. 아니 잠깐, 그러면 음식물이 소화 흡수가 더 잘 돼가지고 더 빨리 잘 되면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건 아닐까? 네, 그럴 수도 있죠. 일단 효소 삼형제 중에 라이페이즈, 지방을 분해해주는 애만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라이페이즈가 지방을 더 잘 분해시키고 더 잘 소화시키고 더 잘 흡수시켜서 오히려 살이 더 잘 찔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방을 딱 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라이페이즈를 먹어가지고 이 지방 소화 흡수가 되게 잘 돼, 막 잘 쪼개져가지고 잘 흡수가 돼, 그럼 살이 더 찔 수 있잖아요. 당연한 거죠. 자, 생각해보시면 이 라이페이즈가 지방 분해를 도우니까 얘를 억제하는 애를, 얘를 없애버리는 애를 딱 먹어버리면은 지방 분해를 도와줄 효소가 없잖아요. 그럼 지방 분해가 되게 느려지고 잘 안 되겠네. 그럼 지방이 흡수가 안 되고 그대로 변으로 나오겠죠.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살 빼는 방식도 있어요. 실제로 이런 약들도 있고 제품들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강 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. 이 효소가 장내 세균총을 좀 이롭게 해서 어느 정도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간접적인 영향이고 엄청나게 막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렇다고 반대로 효소를 억제해서 살이 빠지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, 참 이건 당연 효소 다이어트가 아닐 뿐더러 무조건 소화를 막자니 소화하기에 좋을 리는 없죠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전문가 의견도 아직도 조금 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규정짓기가 좀 어려워요.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.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도대체 다이어트 기능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효소 다이어트가 이렇게 많이 뜨게 됐냐? 일본 쪽에서는 뭐든지 효소만 집어넣으면 엄청 잘 팔린다고 할 정도로 뭐 효소 다이어트, 효소 건강법, 그냥 모든 거 효소를 다 집어넣습니다. 그냥 갖다가 효소를 넣으면 그게 왠지 더 좋은 것 같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왠지 더 잘 될 것 같고. 자,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TV나 여러 가지 언론 같은 데서 이 효소를 가져다가 다이어트 관련된 거에 그냥 막 갖다 붙여가지고 광고를 좀 많이 했었어요. 하도 많이 광고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효소는 다이어트라는 게 좀 각인돼서 그러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. 여러분 솔직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효소가 정확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셨잖아요. 잘 모르는데 뭔가 들으면 뭔가 자연적이고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좀 혹하셨죠. 자, 근데 효소가 알고 보면 그냥 소화 흡수 도와주는 아무것도 아닌 애였네. 듣기 전에 잘 모르는 거죠. 즉 효소는 효소일 뿐 다이어트와 결부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
네, 오늘은 효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 제 댓글에도 효소 다이어트 뭐 소용 있나요? 다이어트에 도움되는지 궁금해요. 댓글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. 실제로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고요. 자, 효소 외에도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제품들이 있습니다. 자, 얘네들이 과연 효과가 뭐 있는지 어떤지 여러분들께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고 꼭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댓글 보면서 좀 소재도 많이 얻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